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1일 오후 5시를 넘어섰습니다. 석간문화일보 1면의 제목은 삼권분립 훼손하는 여의 재판불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면 머리기사는 보도기사인데 삼권분립 훼손하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여권이 삼권분립에 도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삼권분립에 도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논평성 제목을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례적인데 이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건 뭐 헌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든지 민주주의의 원칙을 조금이라도 아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수준만 되어도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이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 여당이 벌리고 있는 법원에 대한 협박은 반민주주의고 반문명적이고 반법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법원이 댓글 조작을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그 조작한 횟수가 벌써 한 약 1억 건에 1억 회라고 했죠. 1억 회에 600 해가지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여론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걸 그냥 방치했으면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대풀이대풀이를 했다.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징역 2년은 이 범죄 사안에 비해서 형량을 많이 봐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해가지고 오늘 오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하는 선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양승태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양승태 사단이 또 어디 있습니까? 양승태 적폐사단도 만든 말이고 사법농단도 만든 말이고 이걸 좌파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수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운동권 단체고 극좌 운동권 단체지. 이게 바로 국기문란이고 국헌문란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자칫하면은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견제가 걸리지 않으면은 대통령이 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사법부의 견제, 국회의 견제, 언론의 견제인데 그 견제 장치의 핵심인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린하기 위해서 이런 살벌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누굽니까? 또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 급조했네요.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도 절대 다수가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이어서 여전히 걱정이다. 이야, 이거 의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고등법원은 뭐 무죄로 판단하든지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문화일보 옆에 사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사진을 딱 해놓고 제목을 묵묵부답이라고 했습니다. 묵묵부답하면 됩니까? 기자들한테 한마디 해야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인지 아니면은 사법부 독립의
수호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법원장이 특별성명서를 발표해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특히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판사는, 성판사는 헌법이 정하는 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은 유감이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 수호 의지가 없다. 그런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에 뭐 뒷조사를 하고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까지 구속시킨 그 명분은 뭐냐?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세력, 훼손한 세력이 적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계한 사건은 외교적 문제라든지 국가의 진로와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아주 큼직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참고로 하기 위한 정도의 개입이었지, 이 지금 여당처럼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판사를 겁주는 선동도 이거 폭력과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 이 정도의 개입을 한 적이 없어요. 만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이 위법이라면은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거는 만약 형사범으로 걸면은 이건 거의 국사범입니다. 거의 반역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역죄란 게 반헌법죄입니다. 반역죄란 것은 주관적인 말이고 국가와 헌법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여적죄가 되면 나중에 사형밖에 없어요. 국왕을 죽인다든지 체제를 뒤바꾸려고 하는 거. 지금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려는 선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묵묵부답이라면 되겠습니까? 묵묵부답. 그러면 이분은 어젯밤에 신문도 안 보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민주당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출근하는 것인지, 어쨌든 공이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이 재판은 아주 역사적 재판입니다. 어떤 점에서 역사적 재판이냐, 2017년 선거가 댓글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거죠. 법원이 판단한 거죠. 댓글 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를 해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조직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권력의 뒷받침을 받았고 이게 중단되지 않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도 선물 뻔했는데 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그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법정 구속된 사람이 이 정권의 핵심입니다. 또 이 정권은 수사 대상인 김경수 씨를 공천해가지고 출마했고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법정 구속이라면은 여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은 판사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드러난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고 또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과 물증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재판장이 별 고민 없이 법정 구속한 겁니다. 이 재판장은 절대로 적폐 대상도 아니고 보수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한
판결을 한 사람이에요. 관례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쓴 걸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가지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람입니다. 8년을. 누가 봐도 최소한 이 사람은 친보수도 아니고 친 양승태도 아닌데 양승태 대법원장 할 때 거기 비서실에서 판사로 근무했다는 걸 가지고 이걸 딱 고리로 걸어가지고 양승태 적폐사단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문명국가에서는 매장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워낙 말이 험하니까 이게 묻어 넘어가는 모양인데, 글쎄요, 이번은 김명수,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불리한 싸움을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여당이 노리는 바는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알았느냐? 방조했느냐죠. 댓글 부정 선거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 지시했느냐? 적극적으로 도왔느냐? 이게 문재인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규모로 봐가지고. 그러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가 과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민족사적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국가적 정체성도 부정하고 민주적 정당성도 이번에 도전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딛고 있는 도덕적, 법률적, 역사적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들이 관심을 법원 쪽으로 돌려가지고 논점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1%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게 공정한 선거였느냐? 그때 여론조작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표에 영향을 주었느냐? 왜 갑자기 1위를 달리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느냐? 거기 드루킹의 영향은 무엇이었느냐? 이것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또 외곽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판사 탄핵 운운하면서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이 비난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있지만은 언론의 속성상 아무리 KBS, MBC라도 KBS, MBC, JTBC라도 이런 사안을 듣기는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먼저 나가니까 국민들을 속이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당은 전략적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국민들이 묻습니다. 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하인가? 아니면 사법부 수호의 책임자인가? 사법부 수호자이냐? 사법부 독립의 수호자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부하이냐? 만약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면은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탄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